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스페인 은행 신용등급 강등과 또 그리스의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자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는데요. 현재 1800선이 붕괴되자 다시 복귀했습니다. 1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는데요. 2% 넘게 빠지면서 455선입니다. 걱정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종목 상담 도와주실 두 분은요. 라이징스타의 홍의진 팀장님,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저기 스틸플라워 상담을 했는데요. 예. 받고 싶어서요. 네. 예, 요즘 많이 급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네, 그러네요. 전망이 좀 어떤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예, 매수가는 한 평균당 12,400원 정도고요. 한 60%. 네, 12,400원에 60%요. 네, 오늘도 5% 가까이 빠지면서 8,200원 선인데요.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까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몰라가지고. 네, 스틸플라워는 어떤 점을 좋게 보시고 들어가셨어요? 전 잘 초보라서 잘 몰라가지고요. 주위에 얘기를 듣고. 네, 또 지인 추천 받으셔서 사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주식할 때 또 어떻게 하면 좋게 또 주식 투자할 수 있는지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네, 홍의진 팀장님, 스틸플라워 60%에 12,400원입니다. 상담 도와주시죠. 네,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오늘 뭐 4%대 하락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좀 크다라는 거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건설업종이나 뭐 조선업종, 그러니까 이들 업종이 뭐 급락이 나오면서 강관업체, 그러니까 지금 강관이라는 것은 철로된 지금 관을 얘기를 하는데 땅 속에 묻혀있거나 지금 아니면 해양 플랜트 중간에 지금 중간에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수요는 증가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당장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여기서 낙폭을 줄이고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대형주부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종목부터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은 향후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식이 반등세를 보일 때는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4월달이라든지 5월달과 같은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기업의 가치를 좀 믿으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 한 만 원 정도 선이 어느 정도 안착이 돼야만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전환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만 원까지 조금 책정을 하시고 나서 시장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시장 상황이 조금 안정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홀딩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만원 선에서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만원 선에서 절반량의 비중을 파신 뒤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도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는 좀 시장이라는 걸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종목 같아요. 현대차입니다. 1110번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67,500원에 비중이 70%입니다. 잘 가던 전차 군단이 한풀 꺾였는데요. 삼성전자도 120만 원이 꺾였고 현대차도 신고가 기록하더니 현재는 3% 하락하면서 23만 3천 원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현대차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26만 7,500원이신데 네. 참 또 고점에 공격에 또 고점에 또 물리셨네요. 근데 자, 1차적으로 먼저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IT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시장 때문에 빠진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빠지는 것들이 이제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동반적으로 올라가 준다면 일단 가져가 보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그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반등을 줄 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조금 반등을 주는지 그거 보고 좀 빠져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적인 어떤 측면 짚어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비중 너무 많네요. 비중, 앞으로 이렇게 비중 너무 많이 실지 말고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장이 회복이 됐을 때, 회복이 안 된다면은 잘라야 되겠지만은, 시장이 회복이 됐을 때 동반지 올라가준다면은 분명히 갖고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차트 안 보고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 회복 여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루셜텍입니다. 14,6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크루셜텍은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현재 지금 3%도 빠지면서 주식이 반토막인데요. 7,760원입니다. 호기진 팀장님이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 부품주를 보실 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4,600원. 아무래도 지금 뭐 지금 심리적인 가격대 뭐 12,000원도 이탈을 했었는데 지금 손절을 좀 안 하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실수가 손절이 중간에 안 된 부분이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부품 주를 보실 때 어디 제품에 그러니까 어디 지금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뭐 하이닉스냐 아니면 뭐 삼성전자냐 애플이냐 아니면 뭐 다른 모토로라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크루시텍 같은 경우는 납품 비중이 가장 큰 게 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블랙베리 좀 잘 나갔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뭐 림에 대해서 림의 지위가 계속해서 좀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애플이 지금 두 축이 지금 세계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림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크루셜텍은 당연히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매출처럼 뭐 다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뭐 애플 쪽에 뭐 납품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올해 1분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 좀 꺾여 내려가고 있죠. 참 답답한데 21선이 지금 1차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면에서 일단 좀 잘라주시고요. 잘라주시고 다른 종목 실적 우량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뭐 갤럭시 S3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핸드폰 부품주가 아직까지 좀 많기 때문에 자르시고 지금 삼성 관련된 그 주식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님이 상담 도와줄 텐데요. 종목이 삼성테크원입니다. 매수가가 72,600원에 비중이 20%고요.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정태근 전문가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이건 바로 좀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삼성테크니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삼성테크 1차적으로 올라갔고 조정받고 2차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건 지금 현재 시장하고 좀 별개로 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종목을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냉정하게 좀 보세요. 시장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먼저 차별을 하시고요. 좀 전에 그 현대차를 말씀드렸듯이 시장하고 연관성이 있으면은 시장이 나아지면은 그 뭐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삼성테크 같은 게 조금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그 수급만 좀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보여드리면은 이거보다는 요게 좀 낫겠네요. 현재 가창이 좀 차라리 낫겠네요.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최근에 삼성테크의 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 종목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자, 보게 되면 기관들, 이 초록색 선이 기관이거든요. 기관들이 이렇게 똑같이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의 주가를 올렸죠. 그렇다면은 요거는 딴 게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의 수급만 보면 된다. 그 답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와서 지금 기관 수급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9일만 해도 22만 8천 주 그리고 5월 10일만 해도 23만 9천 주 매수하던 기관이 최근에 와서 그저께는 매도로 전환했고 어저께는 1,900주밖에 매수를 안 했죠. 그리고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지금 현재 이게 그 정확한 집계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현재 삼성테크는 지금 현재 상황에 수급을 보게 된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집계가 안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자 볼게요. 75,000원을 뭐 물론 돌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자 최근에 그 패턴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60일선 수급선 안 깨죠. 안 깨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지금 20일선과 60일 사이에 어떤 이 지점에서 어쨌든 요 종목 시장과 상관없이 엔자잉 반등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기관 수급 보시면서 기관
수급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만 8천 원. 6만 그 61선이시면 6만 7천 원이죠. 6만 기관의 수급 보시면서 6만 8천 원 지켜주면은 일단 보유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요거는 시장과 연관성이 떨어지면서 자체는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만들어 가는 부분이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6만 8천 원 가격대를 일단 지켜준지 여부를 먼저 보시면서 일단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홍희진 팀장께서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종목이 써니전자고요. 매수가가 2,575원에 비중이 30%입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상담 도와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근데 기업 가치로 보면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장기 투자하실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제시해드리는 좀 지지선 이탈되면 무조건 좀 파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써니전자 뭐 지금 보시면은 뭐 무선통신 그러니까 인터넷 망 설치하는 그 부품 납품업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재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 총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유지가 되는데 자산을 지금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회사가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죠. 영업이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증가해서 마진율이 좋아져도 시한찬의판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는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 원장의 뭐 테마주로 묶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언제 다시 한번 트위치는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지지선이죠. 2,400원. 장중에 2,400원이 무너지면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일단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2,700원에서 2,900원 라인까지는 예, 지금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셔서 그 라인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어려움에도 만약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다면은 다른 우량주 지금 급락해 있는 종목 많기 때문에 실제 우량주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400원 손절가 2,700원에서 2,900원 사이에 일단 좀 차익 실현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가 연결됐었는데 갑자기 끊겨서 좀 황당하게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루보요. 루보요? 루보라는 이 기업을 1,100원에 35% 가지고 있거든요. 네, 1,100원에 35%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원래 우량주만 많이 매매를 하는데 루보를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자동차 부품회사가 요즘 자동차 주식이 뜬다고 해서 자동차 부품회사라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 종목이 보니까 2007년에 800원에서 4만원까지 50배나 급등했다 그래서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너무너무 좋은 회사가 지금 다시 1,000원대로 내려가 있는데 지금 저평가 엄청난 저평가가 돼 있는 기업인데 진짜 좋은 회사가 맞는 건지 네.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지금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정태근 전문가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요. 루보 한번 네. 봐주시죠. 참, 루보를 보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처음 봤네요, 방송하면서. 네. 일단, 루보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젊으신 분 같은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244억짜리 이 회사를 이 회사 너무너무 좋은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회사 가봤습니까? 이 회사 혹시 기업 방문해보셨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한테. 이 회사 좋은 회사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종사 주소를 보니까 인천시 남동구 고산동으로 나오는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 리포트 자료하고 회사 사진 자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회사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사 요때 2007년도에 주식이 얼마 갔습니까? 8만 얼마까지 갔죠. 이게 5만 원 넘게 갔었는데 이게 회사가 좋아서 이렇게 갔겠습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루보 이거 상당히 그 루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게 상당히 예전에 그 주식 소위 말하는 주식 다단계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난 그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그만큼 너무나 많고요. 이런 회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량주 하신다 하셨죠. 그러면 차라리 좋은 회사 더 많잖아요. 성화이택도 있고 뭐 SL도 있고 그리고 뭐 한일유화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차라리 그쪽으로 하시고 우리 산업이 이런 회사 많으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요거는 자동차 그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 종목 매매하실 것 같으면 혼자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 좋은 회사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데 종목 상담 하시더라도 이 종목 가지고 좋은 얘기 나올 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 전문가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보자 얼마냐. 가격이 1,100원인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 좀 나셨네요. 수익 좀 나셨으니까 요거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그리고 차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볼게요. 세력들이 여기서 다 해먹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짝반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그냥 누워버렸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매력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그래서 이 회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정중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태근 전문가 조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동기업입니다. 매수가 2만원에 비중이 50%. 어려운 질문 같아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홍희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시죠. 네. 동사님의 회사 가치보다는요. 네.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도 22주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가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요. 90만 주 지금 발행이 돼 있고,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90만 주 중에서도 한 70%가 지금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30%가 물량이 좀 풀렸다고 하더라도 발행 주식이 워낙 좀 작기 때문에 30만 주가 뭐 실질적으로 좀 거래된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너무 적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상당히 힘드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고요. 기업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크게 뭐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당히 좀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좀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라면은 지금 전량 좀 매도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1,000원 이상권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겠죠. 18,800원 이탈시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근데 이제 장중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을 찍고 좀 걸어 놓으셔야 좀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차익 실현하실 거라면 2만 1,000원 정도의 매도 사인을 좀 걸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종가 부분에서 일단은 18,800원 이탈이 되면은 반드시 좀 손절하셔가지고 좀 대응해 이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리노스고요. 2,190원의 비중이 60%입니다. 실적 보고 좋아서 들어갔는데요. 장기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리노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식을 사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노스 같은 게 저도 이 종목을 지금 안 본 지 상당히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GTX 관련해가지고 대심절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대아티아인가요? 대아티아의 그런 종목가가 철도 관련 테마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그 자회사 그 패션왕을 만드는 그 프로덕션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조금 그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많이 좀 들썩였어요. 그 2009년 말부터 여기도 들썩였고 이 구간에서 들썩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들썩였고. 근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들썩인 거는 의뢰를 하신 대로 그 영업이익 76억 원 기록하게 되면서 그 부분 맞아요. 그건 맞는데 자, 76억 원 기록을 했고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여태껏 어떤 부분을 해서 계속해서 들썩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현재 76억을 기록을 했지만 이 76억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만한 회사인지 없을 만한 회사인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조금 그 76억만큼의 어떤 영업 실적 개선세가 지금 76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만한 회사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좀 들썩이긴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TX 요 대심철도 요 관련해 가지고 철도 관련 테마주로 많이 들썩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김문수 대선 테마로 얽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장기 투자는 조금 그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선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뭐 김문수 씨가 뭐 출마를 하겠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노스라는 종목에 60% 이렇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좀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90원. 제가 보기엔 2,190원 요 가격 정도는 충분히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 부분은 조금 실적에 관한 부분이 부각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GTX에 관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때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X 테마라든지 철도 테마 그리고 대산 테마 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들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요 앞전 3월달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는 그냥 적절히 수익 실현하시고 단기 투자로만 조금은 대응을 하시면서 조금 전략을 세워가시고 그때 당시에 반등을 주면은 빠져나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음료 종목인데요. 꼬꼬면 나가사키 짬뽕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농심 너구리가 많이 팔린다. 이런 재미있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농심입니다. 계속 홍의진 팀장님께는 계속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네. 매수해도 될까요? 뭐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홍의진 팀장님께서 한번 풀어주시죠. 자,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굳이 잡으려고 하시는 이거 좀 그게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좀 빠진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농식 음식료 업종 자체가 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고, 뭐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없는 업종인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야 뭐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단기 순이익이 지금 적자전환을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라면에 대한 매출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좀 그렇고요.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난다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상당히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원자재, 그러니까 최근에 밀값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농심을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보다는 다른 업종, 많이 빠져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드린다면요. 오늘 저점 부분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쉽게 깨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깨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을 때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점 부분이겠죠? 한 21만 원에서 21만 2천 원 구간. 그러니까 그 구간에 매수가 된다면은 매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섣부르게 좀 많이 떨어졌다고 접근하시는 방법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신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만큼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가격을 주면 사시고, 아니면 많은 그런 마인드로 지금은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21만 원에서 21만 2천 원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는 가격대고, 일단 목표가 자체는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짧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만 원 정도까지 일단 뭐 체결이 되신다면은 2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가 83,4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지금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손절 해도 되냐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손절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미 벌써 하셔야죠. 이거는 지금 와서 물어볼 부분이 아니죠. 놓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83,400원이면 8만 원 자리에서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일단 5월 11일이죠. 5월 11일 정도 이 자리를 못 지켰을 때 이미 손절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 83,400원 손절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손절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주의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이제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제가 보기엔 한 7만 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바닥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팔고 좀 더 가격을 주더라도 요 종목의 추세가 요 앞전에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어디냐면 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렇게 돌려지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따라가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손절 생각 있으시면은 제가 보기엔 손절하셔도 가격에 상관없이 손절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서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려면 물가 안정 기조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경기 회복 흐름 유지와 물가 안정 기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유럽 재정 위기 사태를 해결하려면 유럽 각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성장과 안정은 별개의 가치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활용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어제 사이언스지 온라인판에 실리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트랜지스터 개발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인 종합기술원의 신기술이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핀을 활용한 트랜지스터가 완성된다면 현재보다 100배 이상 좋은 컴퓨팅 파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그래핀 소자 연구의 최대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추후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성중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고린 지점이 있는데 코스는 없는 마라톤에서 코스 방향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 어제 기업 공개 공모 가격이 주당 $38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 오늘 나스닥에서 첫 거래가 이루어지는 페이스북이 IPO에 성공하면 조달 자금 규모는 총 184억 달러, 기업 가치는 1040억 달러가 됩니다. 이는 첫 IPO에 나서는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번 페이스북의 IPO는 공동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회사를 창업한 지 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88%와 65%가 늘어난 37억 달러와 10억 달러였고,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스페인의 1위 은행인 산탄데르를 비롯한 16개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1단계에서 3단계씩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현지 시간 어제 산탄데르 은행의 신용등급을 2단계 낮춘 A3로, 2위 은행인 BBVA는 3단계 하락한 A3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조치가 스페인 정부의 신뢰도 하락과 경기 침체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의 신용등급을 대거 낮추면서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지만 스페인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발표로 고객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신 두 분은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또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홍희진 팀장님께 농심 설명 감사하다고 문자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오늘 토요일이죠. 19일 양순모 나종우 전문가의 투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